자, 저 다음 또 한 분이 네. 그 어? 전남친. 어, 한지민 씨 전남친이에요? 네? 어렵게 찾았대요. 누구야? 이거 저 너무 화내지 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야? 예. 연하남이라고요? 연하남.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누구예요? 어, 한 명이 있었군요. 전남친. 네, 해피투게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박형식. 아, 박형식 씨. 네, 한지민 씨와 함께 영화 두 개의 빛에서 출연했던 박형식입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연인이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한지민 씨 첫 인상 처음에 어떠셨어요? 굉장히 눈부셔서 놀랐고요. 또 정말 따뜻하시고 또 착하셔서 굉장히 또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지민은 땡땡땡이다. 네. SNS 계정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뭔가 싶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한번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네, 너무 이쁘고 귀엽고 누가 엄마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엄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네. 형식 씨도 아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로마 동영상이랑 이런 거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형식 씨가 진짜 귀엽지 않아? 맨날 보여주고 같이 영상통화하고. 자, 박형식 씨가 보내준 야식. 아, 우리 한번 진짜 마음 놓고 한번 먹어봅시다. 짜장면 있겠다. 아, 우리 한번 진짜 마음 놓고 한번 먹어봅시다. 짜장면 있겠다. 오, 야. 뭐야? 아이스크림이네요. 밥하고 등대 풀어주는 거예요? 아, 예. 너무 하나 지금. 야, 벌칙이다. 벌칙이야. 속이 허해 지금. 속이 허하다고. 민혁 씨. 네? 아니 우리 지금 밥을 줘야 돼. 아 정말.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게 뭐야.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맛있는 뭔가 야식을 준비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디저트로 네 그 야식을 먹고 디저트로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밑에는 빵이고 위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 소프트콘에 야구 과자. 예, 그거를 같이 이제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꽂아서 같이 먹는 게 좀 화제더라고요. 네. 누나가 또 과자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과자 아이스크림의 그 퓨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꼭 이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형식 씨가 보내준 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고맙잖아. 전남친이어서 그래요. 자, 우리 지민 씨를 위해서 이제 지인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아, 사실 이게 뭔가 잠깐 인터뷰를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진짜 막 다 너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저를 위해 또 시간을 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이고.